잘 알고 계셨는데, 자, 첫 번째 아닌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염증성 용종이란 뭐냐면은 우리 장기가 염증이 되면서 혹처럼 보이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종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과형성 용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장 점막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서 혹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대부분은 한 5mm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얗게 보이는 정도만 됐다가 한 1cm 정도 크면은 이게 돌출돼 보이기 때문에 용종하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구별도 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제가 사진을 가져오면서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과형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중에서 선종하고 비슷한 녀석을 제가 좀 고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경 할 때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제거를 다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네. 모양으로 다 판병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그 성분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가족성 용종증은 얘기하신 것처럼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춘기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대장 전체에 100여 개가 이상 용종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게 됩니다. 100여 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 안에 용종이 그렇게 많으니 그중에 한 녀석은 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성 용종증은 거의 대부분 100% 암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예방적인 차원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선종은 여기 중에서 가장 원래 용종에 해당되는 방법이에요. 선종이란 것이 뭐냐면 분비되는 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점막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랐다고 해서 선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녀석이 바로 암이 되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방금 이렇게 용종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했는데 그걸로 안심하고 이제는 한 뭐 5년, 6년 그냥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찾아가서 암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종이 발견이 된다면 특히 선종이 발견됐다면 이 건강검진을 잘 하셔서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대국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을 띠어내 조직검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조직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리과 선생님들이 이 혹을 떼어내고 나게 되면 아주 얇게 썰어요. 썰어요? 채 썰듯이 아주 얇게 썰어서 그것을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찾게 된다면 놓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수련을 하면서 이것이 암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훈련하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암을 발견내는 거죠. 맞아.